안녕하세요, 소쿠입니다. 오늘은 그 기타에 사용할 수 있는 피크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피크 케이스가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제가 오늘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피크 케이스 4개 가져왔습니다. 가격별로 조금 제가 순서를 정해놨는데요, 이 피크 케이스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피크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피크를 고정하는 것도 플라스틱의 그 꺾인 정도로 이제 고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피크를 꽂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여기 보이시나요? 플라스틱이 뒤로 누우면서 좀 고정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크를 꽂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크 케이스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뭐랄까, 피크를 너무 많이 넣어서 이 플라스틱이 뒤로 고정된 채로 오래 있으면 플라스틱이 앞으로 다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피크를 꽂아도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뒤집기만 해도 피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싸서 어쩔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피크 홀더, 피크 케이스라기보다는 홀더에 더 가까운데, 얘는 좀 기타를 좀 더 꾸며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피크를 두 개를 꽂을 수가 있는데, 요렇게 꽂으면 뭔가 나비의 느낌? 날개가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서 얘를 기타줄 사이에 고정하는 제품입니다. 요 두 군데 피크를 꽂을 수 있는 구멍, 그 다음에 요 아래 보면은 또 이렇게 무언가를 잡아줄 만하게 생긴 그런 틈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피크 홀더는 여기 아래 홈,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쪽 헤드 쪽에 보시면 여기 틈이 있어요. 이 틈 사이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길쭉하게 넣어서 고정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돌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피크 홀더가 고정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피크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기타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면서 피크를 좀 센스 있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피크 홀더인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태로 케이스에 넣기는 어렵다는 거. 왜냐면 이대로 케이스에 넣으면 케이스 안감에 얘네가 건드려져서 피크가 잘 빠져요. 요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케이스에 보통 안 두고 그냥 스탠드나 그런 데 세워두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센스 있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덜롭에서 나온 피크 케이스입니다. 요 녀석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크기가 커요. 두께도 좀 두껍고. 그 다음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초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건데 그 동전 지갑이 있어요. 동전 지갑. 이게 이렇게 눌리는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안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피크를 놓으면 이제 이 스프링이 조금씩 뒤로 가면서 고정이 되는 타입입니다. 큰 삼각형 상관없이 모든 피크들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용량이 큰 만큼 가장 많이 피크가 들어가는 편이고요. 요 녀석은 한 제가 저번에 넣어봤을 때 얇은 피크, 0.5mm 정도 되는 얇은 피크는 진짜 10개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피크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피크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근데 좀 커서 투박하다는 것?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돌롭에서 나온 이것도 피크 케이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덜롭 피크 홀더라고 되어 있는데, 요 녀석도 어떻게 보면 얘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 녀석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랄까? 이 뒤에 이제 쇠가 있어서 이렇게 눌려요. 이렇게 눌리는데 요게 이제 피크가 들어가면 하나씩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피크를 끼우면 이런 식으로 피크가 꽂아집니다. 잘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크가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이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들어가는 피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들어가는 피크는 삼각형의 피크겠죠. 이런 큰 삼각형, 이런 피크는 안 들어가요 아예. 그리고 이건 되게 아쉬운데 덜롭에서 나온, 같은 덜롭에서 나온 그 424R 토텍스 웨지라는 이 피크가 있는데, 얘가 다른 물방울 피크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정말 실망했던 부분이긴 한데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크면 들어갈 만한 사이즈인데 요 조금이 안 돼서 고정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피크 케이스들 도대체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편한 위치에 붙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잘 모르겠고 좀 붙일 만한 위치를 좀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 피크 케이스가 기타를 봤을 때 잘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부분은 요 헤드 쪽입니다. 요 헤드 쪽에 요런 식으로 붙이시거나 혹은 요런 식으로 붙이면 이제 기타를 봐도 케이스가 안 보이는 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피크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뭐 피크 케이스가 보여도 크게 상관없다, 그냥 편하게 피크를 빨리 뽑았다가 빨리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위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 위치,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 기타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피크 케이스인데 아까 제가 소개하면서 얘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붙여놓고 이렇게 피크를 꽂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타를 치다가 되게 빨리 뽑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보이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놓고 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보기만 했던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피크 기타를 칠 때 이런 식으로 치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위치를 이런 데다 붙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면 진짜 기타를 치다가 피크를 놓쳤을 때도 금방 빼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는 저는 좀 뭔가 제 미적 감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들진 않아서 저는 여기다 붙이진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제 사실 피크 케이스는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붙이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확실한 건 이렇게 피크 케이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피크를 보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다는 것, 그리고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것보다는 피크를 잃어버릴 일이 현저히 적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피크 케이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